자,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거는 뭐냐면, 잠깐 한번 보면,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의 이제 뭐 연속성을 따지는 거야. 알겠니?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누구만 아니면 1만 아니면 함수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 equal 1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뻥끗 뚫린 부분을 따로 별도로 이런 식으로 뭐 해버리면,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메꿔버리면 얘는 이렇게 연속인 함수가 된다. 즉 팡크난 부분에 대한 이쪽에 대해서 연속성을 따지는 거였고, 여기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어떤 구간이 있어. 이렇게 A, B라는 구간, 닫힌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좀 따져보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만약에 만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A에서 B까지 연속되어 있으니까 따질 만한 구간이 있겠어, 없겠어? 뭐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따져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주어지고 나서 뭐이 구간에서 연속인지를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 끊어져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이 진짜 끊어져 있는 건지 그것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 체크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별 얘기 아니고요. 자, 5번 한번 보세요. 연속인 구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몇차 함수니? 이차 함수잖아. 이차 함수니까 당연히 얘는 끊어진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즉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쓰냐?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식의 표기를 가지고 이제 답하게 되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데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하겠니? 다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3, 닫힌 구간. 3은 뺐단 얘기지. 그 다음에 3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게 바로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냐? 여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거기에서는 다 연속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닫힌 구간 2분의 1,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다뤘던 다항함수 같은 경우들은 굳이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어. 뭐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만 내가 뭐 하면 된다? 조사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것도 선생님 좀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 gx분의 fx라는 이런 함수를 내가 만났어. 알겠지? 그러면 gx가 equal 0이 되는 값이 있느냐, 0이 되는 값이 없느냐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당연히 달라져. gx가 만약에 0이 되는 값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지?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이렇게. 그쵸? 그러면 절대 얘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0이 될수 없다라는 거는 얘는 함수값을 갖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어디든. 그러면 얘는 실수,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수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어느 부분이 불연속이 돼야 되냐라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네가 가지고 있어? 그 얘기고,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근이라고 부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 근이 있어? 그 얘기야. 실근이 있어? 그 얘기야. 실근이 만약에 없으면 걔는 허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허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뭐 0이 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x제곱 뭐 플러스 ax 빼기 뭐4,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놓고 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뭐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얘가 근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없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근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판별식 유형보다 작은 A의 범위를 구하라. 그 말을 되게 돌려치기 한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아는 게 중요해, 의미 아는 게. 알겠지?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 되는 X 값이 단 한 개만 존재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 말이 되겠지. 중근을 가져야 2차 함수니까 X 값이 하나에서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군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의미 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분수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뭐 불연속이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겠지. 무리함수 뭐 별거 없고요. 가우스함수. 가우스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다 알고 있잖아. 가우스는 정수 단위로 끊어지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굉장히 사실은 많겠지. 그치? 자, 불연속인 함수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불연속 함수의 추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데, 한 실수에서만 불연속인 거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다.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가우스 함수가 되겠지. 이해되겠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y equal 가우스 x 이 함수는 x equal 뭐에서 얘들아? 정수에서 불연속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나오면 아 가우스 함수는 x에서 불연속이래요 이렇게 아예 머릿속에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y는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니 얘들아?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정수에서 불연속이었는데 2분의 1만큼 옮겨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2분의 홀수에서만 뭐하겠어? 불연속이 되겠지. 즉 정수에서는 불연속이 아니겠네. 그러니까는 가우스 나온다고 무조건 아 너 정수에서 불연속 있다 헛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평행이동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냥 모든 유리수에서 불연속인 함수라든지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인 함수 뭐 여기 토메가 이 친구가 발견했대요. 나중에 혹시 수학 생기부 쓰고 싶은 분들은 더 연구하셔서 발표하세요. 여러분 뭐 교과서 아마 거기에 뭐 참고사항 정도 해가지고 뭐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뭐 심화학습으로 더 탐구학습 하실 분들은 뭐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미정계수들을 뭐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이런 함수를 만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X가 1에서만 지금 뭐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따질 필요가 없고 1에서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연속성을 따진다는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냐? 여기가 어쨌든 뭐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고 막 그래요. 알겠죠? 근데 연속성 따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그 이거의 좌극, 이거의 우극, 그 다음에 함수값 이거 따지라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어? 그래서 이 세 개의 결과가 모두 뭐하다면? 같다면 x equal a에서 너는 연속이라고 해줄게 이런 얘기라고. 근데 셋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값이 다르면 너는 연속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연속의 거의 80%야 이게 다 그냥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뭘 따지면 되겠어 얘들아? 그치? 1에서 한번 따지면은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1값 이 세 개를 한번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지. 1의 좌극한은 여러분들이 편의상 0.9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겠네요. 편의상. 알겠지? 1의 우극하는 그냥 1.1 정도로 그냥 대입해서 그냥 생각하면 돼. 풀마 같은 거 구할 때. 알겠지? 자, 그러면 1마니까 여기다가 0, 얘는 그냥 x 빼기 1로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0.9 정도를 넣어보면 당연히 음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음수니까 얘는 나오기는 나오되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거 보통 끄집어낼 때 우리가 보통 부호바꿔서 이렇게 끄집어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약분하기가 귀찮으니까 통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가 이거 달고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즉, 1의 우극한에서는 그냥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극한값이.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뭐 그냥 얘가 1이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에서는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잖아. 얘는 뭐라 그랬어? 0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문제에서. 세 개가 모두 달라. 개판 5분전이죠?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함수.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우스 함수에 뭔가 군더더기가 붙지 않아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 x 이퀄 1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수에서 뭐가 되는 거니? 불연속이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건 봅시다. x 이퀄 1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말하는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기역분은 뭐 우리가 이거 극한에서도 봤던 것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면 이 친구래. 왜 x가 1이 아니라 그랬냐? 분모가 1돼 버리면 뭐 하니까? 0 되니까는 1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야. 그치? 이게 없으면 이거는 잘못된 표기야. 수학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빵꾸 난 거를 그냥 나는 1일 때 4라는 값을 내가 뭐 하겠다? 그냥 뭐 주겠다 이런 뜻이야, 이게. 알겠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함수값이잖아, 1에서.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극한 붙여버리면 좌극한 우극한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한 것이 바로 뭐가 나오면? 4가 나온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 판단내릴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없애고 거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3, x 빼기 1이잖아요. x 빼기 1 없으면 x 플러스 3만 남고 1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와 안 나와?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아, 너는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속에서의 계산법은 뭐다 그냥 극한 계산법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야. 특히 0분의 0꼴을 갖다가. 알겠지? 2번 보셔도 마찬가지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극한값만 구해서 극한값이 얘가 나오는지만 체크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뭐 얘는 x 빼기 1 약분해버리면 x 플러스 1만 남고 1 대입하니까 2가 나오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맞죠? 그러니까는 니은도 된다. H 같은 경우는 가우스인데 가우스 뭐한 거니? 얘들아,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치? 정확하게 1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니까는 원래 정수가 안 됐었는데 그대로 1만큼 갖다 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다 정수 부분에서 뭐가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x 이퀄 2에서 얘는 뭐가 되냐? 불연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번은. 그래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2번 봅시다. 쉬운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뒷부분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할게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여기 2번 문제 보니까 뭐 그냥 이런 문제야. 무슨 문제냐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 구하라, 불연속인 x값의 개수 구하라, 뭐 이런 말이네요.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의 직관적인 의미는 뭐야? 철로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끊어져 있어야 좌극과 우극이 뭐해? 당연히 도달하는 지점이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겠죠. 어디? 마이너스 1. 그치? 나머지는 빵꾸만 뚫려있잖아. 그래, 안 그래? 빵꾸만 뚫려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어, 얘들아? 그치. 극한값은 똑같아. 왜? 얘하고 얘하고 뭐 하는 거야? 같은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는 거야. 실제 주인만 거기 없는 것뿐이야. 그치?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의미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불연속이다. 불연속은 일단은 뭐니? 어쨌든 뭐 끊어져 있든, 빵꾸가 뚫려 있든, 걔네들은 모두 다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 여기 둘, 셋, 네 개가 뭐가 되겠어? 불연속점이 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 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쌤이 이 문제 한번 풀어줄게요. 발전 문제 여기 한번 봅시다. 2013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gx가 이렇게 주어졌어. 기억리는 대규 중에서 맞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뭐 이 기억권은 극한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쵸? fx하고 gx를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x 이퀄 1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느냐, 극한 물어보는 문제고, 니은과 디귿은 연속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래프가 없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빨리빨리 그려야 돼. 알겠지? 그냥 그래프 그려볼게. 자, fx, gx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가 지금 어디를 기준이니 얘들아? 1 기준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사실 1 기준이 아니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풀마 1 기준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풀마 1 기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기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얘부터 먼저 그리자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뭐야, 이퀄 안 들어가고 x 제곱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서 빵꾸 뚫리고요, 이렇게 x 제곱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빵꾸가 뚫리는 이런 함수가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퀄이 포함되어 있네요. 색칠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 이렇게 칠하고 여기도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fx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뭐 gx 우리가 함수 한번 그려볼 것이고요. gx는 항상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고, 자, 세제곱 함수 여러분이 이제 뭐 아직 안 배워서 그렇긴 한데, 세제곱 함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냥 얘들아, 그치? 깔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차 함수가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는 사실 꿀렁꿀렁 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쵸? 그럼 y축 대칭, x축 대칭 개념이니까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차 함수는 이제 무지하게 많이 그릴 거니까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드 값이 되겠지. 거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는, 아, 네가 이렇게 와서 너는 메꿔버렸다, 메꿔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gx 함수가 된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1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 기억리은 디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곱하기에 지금 극한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아, fx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어? gx라는 게 있을 거야. 두 개를 나는 곱할 거야. 알겠지? 그러고 어떻게 할 거냐? 아, 지금 1에서를 물어봤으니까 1, 마, 1, 풀 두 개만 확인하면 되겠지. 왜? 연속이 아니고 뭐니까? 극한이니까. 그쵸? 그래서 1마의 fx값, 1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1마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오겠네, 그래프가. 아니지? 1마잖아, 인마. 이렇게 가냐, 이렇게. 그쵸? 1마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얼마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1마니까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그래프 따라가서 팩 돌려보니까 너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곱하기 결과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 즉, fx, gx라는 함수에 1에서의 자극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친구를 갖다 그냥 이렇게 hx라고 치환하셔도 아무 상관 없겠죠. 오케이?
1의 우극하는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건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될 것이고요. 곱하기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는 네가 1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좌극이 마이너스 1이고 우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뭐 한다?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친구가 뭐 어쨌든 뭐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만약에 혹시 뭐 이렇게 2, 뭐 이렇게 3, F, X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거 계산해주고 이거 곱하기 계산해주고 전체 결과가 무엇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왜? 좌극과 우극값은 무조건 이 존재하지 얘들아. 그러니까는 다 무조건 뭐할수 있어? 얼마라는 값으로 다 계산할 수 있고 그거에 그냥 다 결과물. 약간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x 이퀄 0에서 연속이냐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얘들아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알겠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원칙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당연히 gx 빼기 1은 어떤 함수죠? fgx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나중에 또 우리 더 자세히 확인할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뭐 1차 함수, 2차 함수만 다룰 때는 평행이동할 때 그래프 옮기는 거 어렵니 안 어렵니?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이런 그래프 만나면은 그래프가 뭐야? 살림살이가 좀 많이 늘어났어. 그치? 이사하기가 어때? 힘들어.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1만큼 가는 거나, 알겠니? 기준선에 해당하는 y축이 반대로 1만큼 가는 거나,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 얘기냐, 얘들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사실 얘는, 네가 x로 1만큼 가라고 해도 되지만,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가니까 y축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반대로. 그치? 그래서 y축 네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어? 네가 여기 있어 이 말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y축만 이렇게 옮겨버리면 이 함수가 얘 없애버리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y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함수야? gx 빼기 1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죠? 다 의미는 뭐 연습은 좀 필요한 거고 어쨌든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렇게 보고 x equal 0에서의 연속성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 0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네. 맞지? 그러니까는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셔도 되냐? 그냥 여기 있는 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해. 왜? 우리는 함수 그래프 전체의 연속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질 거야?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따질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아, g-1의 여기서의 연속성만 나를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자리 가가지고 여기서 연속성을 내가 뭐 하겠다? 따져보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훨씬 쉽잖아. 그치? y축만 옮기고 막 하는 거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져주시면 되겠다. 니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참인 거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디귿번인데, 디귿번이 선생님이 연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때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했냐면 딱두 가지 설명했어. 뭐, 아, 연속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왜? 그래서 뭐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잘 모르겠어. 조사하라, 무슨 말 나오면 나는 무조건 그냥 뭐 하는 거야? 개념에 의해서 그냥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함수가 구해보고 그것들의 결과물이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가 뭐냐면 고변속이라고. 뭐라고? 고변속은 뭐냐면 얘하고 이걸 지금 뭐한 거니 얘들아?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원칙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원칙만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쵸? 시험 볼때 시간 다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원칙은 이렇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떻고 선생님 두 가지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성이야.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하고는 똑같은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개념에 의해서 내가 문제 풀이해 주는 거지.
그래서 fx가 있고요 gx 빼기 1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아, 1마, 1풀, 1 이 세 가지의 값을 내가 체크해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지? 그러면 1마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니까 얘는 1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마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0마가 되겠지. 오케이? 맞아요? 0마니까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냐? 얘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1풀이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1풀.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인 거 알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1풀 여기다가 집어넣, 1풀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풀이 되겠지, 0풀. 0풀은 뭐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는 0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 얼마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이래서 함수값. 그치? 여기는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G0의 함수값이니까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니도 0되고 니도 0되고 니도 0되니까 니네 세 개가 모두 뭐하네? 같네. 그러니까 난 당연히 얘를 연속이라고 뭐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원칙적인 풀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뭘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잘 봐봐. 여러분 여기다가 1을 먼저 집어넣으면 결국에 내가 따질 거는 뭐냐면 F1과 G0에서의 값을 따져야 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F1을 딱 봤더니 어떻게 생겨먹었어?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게 생겨먹었어. 썩게 생겼어 그냥. 그쵸? 그런데 이 친구가 연속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알아요. 다 달라 이렇게. 그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연속이 되려면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이 G값이 뭐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어. 여러분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0밖에 없어. 0밖에. 그러니까는 F1이 G 멋대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GX가 여기다 그러니까 G0이 알겠어? G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어쨌든 곱하기 과정에서 다 0 만들어 버리니까 무조건 좌극 우극 함수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야. 이렇게 이제 안 쓴다고. 이게 안 쓴다. 그 다음에 또 한두 개 더 풀이해줄 건데 집어넣어서 봤더니 아 F1 어이씨 뭔가 문제 있네. G0이 0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G0 자리 딱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쁘게 뭐하고 있어? 좌극, 우극, 함수값이 모두 뭐야? 0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너는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지. 알아듣겠어? 수능에서도 뭐 쉬운 3점짜리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한번 봐봐. 모든 실수 x에서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연속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한번 정해봐라. 그런 얘기고 딱 보니까 아 리미트 x 어디서 얘들아? 극한값 2에서의 극한값이 누가 되면 되겠어? b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뭐 이 정도 뭐 2차함수 극한 구하는 거는 뭐 진짜 껌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 2니까 너 2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치?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너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고 x 빼기 2를 뭘로 가져야 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랬었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에 주인은 뭐 이 친구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겠지. x 플러스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뭐 a 값은 3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b 값도 이거 없앤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7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방에 바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이 친구 뭐 그냥 뭐 하는 문제야? 뭐 유리화 해가지고 똑같이 뭐 연습해주는 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회표 9번. 자, fx가 나에게 이렇게 2차 형태로 주어졌고요. gx가 이제 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얘들아, 이거는 뭘로 보면 되는 거니? 어쨌든 이제 여기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0보다 작다라는 거하고 0이다라는 거 두 개를 포함했겠지. 그래 안 그래? 0보다 작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라고? 좌극한. 뭐라고? 0의 좌극한. 그치? 0이다라는 거는 바로 어떤 의미야? 함수값. 맞잖아. 그치? 함수값.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크다.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우극한이 되겠지. 그래서 세 개로 만약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나누어져 세 개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좌극, 얘가 함수값, 얘가 우극이 되겠지. 뭐 했을 때? 0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알아듣고 있죠? 그런데 얘가 이 문제처럼 만약에 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거에 바로 우리가 뭐를 구한 거와 똑같아? 좌극과 함수값을 동시에 구하는 거지. 왜? 좌극과 함수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니까. 알아듣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뭐냐면 gx라는 친구 어쨌든 뭐 fx를 가지고 살짝 장난질을 쳐놨어요. 이렇게 뭐 평행이동을 좀 한 거지. 그치? 자, 어쨌든 뭐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근데 gx의 뭐가 제곱이 gx가 아니고요, gx의 제곱이 x 이퀄 0에서 뭐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연속이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니? 여러분 눈에 연속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뭘로 접근한다고? 일단 개념적, 고변속이 아니면 무조건 개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어? 그렇지. x가 어디에서? 리미트 x가 0 좌에 뭘 구하는 거야? gx의 제곱 구하는 거지. 이게 뭐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의 0에서의 뭐가 되겠어? 좌극한이지. 왜? 0에서 연속성 따져보라고 했으니까. 알아듣죠? 0에서의 뭐? 우극한. 똑같이 쓴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니? g0에 이거 따지는 거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 함수값과 뭐야? 좌극이 같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내가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일단 쌤이 한번 처음이니까 따져주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나는 얘를 하고 싶어. 얘를 한다는 얘기는 좌극이나 우극은 얘들아 무조건 존재해. 존재하잖아. 존재해.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대입하면 되고, 얘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g, 0마를 구하고 그걸 뭐하라는 얘기야? 제곱하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0만은 어디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이쪽이고 여기다가 0을 딱 대입을 했더니 f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f1. 즉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아, f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참고적으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됐지? 얘를 구해볼 때 얘는 뭐냐면은, 자, g, 0풀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f-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구하라는 거는 g0이잖아. 그래 안 그래? g0은 다시 뭐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겠지. 왜? 어차피 내가 써먹는 카드가 여기 두 개, 아, 라인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셋 중에서 누가 두 명은 어떻게 돼야 돼? 아, 같은 라인평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알고 쓰셔야 돼. 무조건 그냥 얘 대입하면 돼, 얘 대입하면 돼.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fx고.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아, f1의 뭐하고? 제곱과 f-1의 제곱이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같아져야 되는 a값을 나는 구하면 되겠군.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f1, f1 얼마입니까? 11 집어넣으니까 a만 남고요. a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2가 나올 것이고 이거에 뭐하라고? 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간단해. 수트가 얘들아 그래. 수트가. 수트는 풀이 자체가 막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 계산, 로그 계산, 삼각함수 이런 거 없어. 왜? 다항함수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은 편해. 근데 뭐가 문제냐? 뭐 하라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할거 아니야. 아,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뭘 계산을 해.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거 풀란 얘기야, 그냥. 그러면 여기 뭐 a제곱 없어질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어?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돼. 알겠지? 플러스예요.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괜찮죠? 좋아. 자, 4번. 실수 전체에서 뭐래, 얘들아? 연속이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그냥 집어넣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하게 해서 같아져. fx는 뭐냐면은 x equal 2라는, 이렇게 x equal 2라는 딱 가이드가 있어. 알겠어?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기울기가 1인 어쨌든 이런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2보다 클 때는 얘는 뭐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얘는 뭐, 얘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2보다 크면 이 정도 딱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연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k값이 있으니까 얘를 적당하게 쫙 옮겨서, 야 너 일로 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와. 이렇게 해야 뭐가 되겠어? 아, 연속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좌극하는 거 함수값을 말하는 거가 되겠지.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치?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게 바로 이쪽에서 바라보는 2에 대한 우극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아,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같아지면 된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의미고요. 실제 문제 풀이는 단순하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4, 8이니까 18. 갖고 나면 k는 16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오케이? 자, 112번.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근데 위에 이 수투가, 얘들아, 위에 익힌 문제하고 발전 문제 온도차가 조금 거의 뭐 한여름과 한겨울이에요. 수투가 그래.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딱 주면은 이해 잘 못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근데 이해만 하면 계산 자체는 뭐하다고? 단순해. 한번 봐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알겠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하고 gx를 뭐 했더니? 더했더니 이러한 모양이 됐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 그 정의역에 대해서는 fx, gx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더한 결과물이 x제곱 더하기 4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f에서 g에서 뭐 했더니? 뺐더니 이런 함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f에서 gx의 정체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뭐라 그랬냐? fx는 x equal 0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 연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주는 게 바로 뭐냐? fx는 좌극, 우극, 함수값이 모두 같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딱 뭔가 이렇게 조건을 주면, 아, 그러면 f a에서의 좌극, 우극, 함수값이 모두 다 그냥 f a 값으로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냥 연속이니까.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fx는 연속이라는 조건을 주고 gx는 얘를 줬어. 얘를 이게 뭐냐면 gx의 0에서의 좌극한에서 gx의 0의 우극한을 뭐 했더니? 뺐더니 답이 6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 f0의 값이 얼마겠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핵심은 당연히 fx는 gx에 비해서 어때? 조금 편해. 왜? 연속이 되잖아. 문제 없잖아. 항상 문제 있는 애가 불연속이 문제지, 연속은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두 식을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여기 일단은 세팅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꼴을 맞춰야 돼, 꼴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좌극에서 우극을 뭐 한 거야?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가 지금 좌극이에요. 얘가 좌극이고 얘가 무슨 극입니까? 우극이에요. GX가 어떤 꼴로 나와야 돼? 빼기 꼴로 나와야 돼. 무슨 꼴로 나와야 된다고? 빼기 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두 함수를 뭐 해야 되겠니 얘들아? 더해야 되겠지. 더해야 여기 있는 이 좌극 GX가 우극 GX를 빼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해야. 이해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쌤이 좀 더 친절히 설명할게.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좌극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양쪽에다 선생님이 써보면 그냥 X, 0마. X, 0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4겠지. 0,10원은 어차피. 맞죠? 여기는 리미트 X 뭐라고? 0풀. 리미트 X 0풀. 얘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려면 여러분은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더해야 되겠지. 더해야 좌극인 GX, 여기 빼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우극을 빼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를 선생님이 뭐 해볼 거냐? 두 개를 더해볼 거야. 더해보면 뭐가 되냐면, 정확히 말하면 리미트 X가 0마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0풀의 FX.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X가 0마의 GX 빼기 리미트 X가 0풀의 GX는 12 이렇게 되는 거네. 뭐 여기까지 이해되는 건 문제 없죠? 네. 그쵸? 그런데 FX가 X equal 0에서 연속이라는 이 말 때문에 너는 뭐라고? F0이라고. 왜? 좌극, 우극, 함수값이 모두 뭐하니까? 같으니까. 너도 뭐라고 얘들아? F0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니네들은 다시 이 식이 이제 전체가 어떻게 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니네들은 EF0이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얼마래? 6이란다, 6. 이렇게. 그리고 너는, 아, 플러스 6이구나. 네가 뭐란 얘기야? 12. 약분하면 6이고,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답은 이거야. 이 계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걸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알겠지? 볼게요. 5번 문제 보면,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런 식이 주어졌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당연히 FX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FX는 당연히 얘들아 뭐가 돼야 되겠어? x 마이너스 1분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x가 뭐가 안 돼야 돼? 1이 안 돼야 되겠지. 그럼 x가 1에서는 무언가 어떤 값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모든 실수 x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 연속이 돼야 되겠지.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어디 있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냥 얘만 이로 갖다 옮겨놓은 것 뿐이야. 알겠지? 문제 똑같죠? 문제 똑같고요. 결국에 그럼 내가 어떻게 풀면 되겠어, 얘들아, 얘를? 그냥 여기에서 극한값 구하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B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F1을 구하라 그랬지. F1은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B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 뭐 1 대입해서 물론 뭐 A 구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어차피 x 마이너스 1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1 집어넣으니까 b는 뭐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밑에 있는 뭐 발전 문제들 다 똑같고요, 얘들아. 특별한 거 없고 이거 넘기면 되고 얘는 이거 넘기는 거잖아. 그치? 그기가 3차인 것 뿐이야. 그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 마이너스 3x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 무언가 이렇게 해서. 알겠지? 그냥 극한 계산 문제와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6번.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문제 이런 문제다.
마이너스 1과 2라는 가이드라인 두줄 세워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야 나는 2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나는 2야 이렇게 삐딱하군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는 뭐 이런 이체 이런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쪽에는 뭐 이런 식의 물론 뭐 A가 뭐 음수일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된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A가 음수면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고 얘는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야만이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연속이 돼야 되겠지 뭐 뻔한 거죠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요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당연히 연속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에이? 너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연속함.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셨죠? 네.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아, 니네 마일끼리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니네 이끼리 모여야 되고, 만나려고 그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 잃는 거, 여기다가 마 잃으면, ABC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또 ABC 하나 나오겠지? ABC 뭐 연립해서 뭐 구하면 끝나는 뭐그 정도 수준의 문제네요. 다뭐 대충 정도만 해도 집에 가야지. 자, 7번. 발전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자, 7번. 7번은 뭐냐면 주기 함수야. 주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사코에서도 했으니까, 그치? 이거 주기가 뭡니까? x 이퀄 뭐가 되죠? p 이퀄 뭐가 되죠? 4가 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4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4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0사가 똑같다는 얘기야, 0사가. 이말 이해되니? 자, 얘가 0이야. 얘가 뭐야? 4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 안 되지. 왜 그냥 이게 반복되면 다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8. 이해되겠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여기서 시작했으면 4도 여기 중간에 뭐지 마음대로 하여튼 알아서 가시고 반드시 여기 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다시 얘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도 가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일단은 이렇게끼리 모여야 되고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끼리 모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어차피 A, B, B 지수 몇 개? 두 개. 그냥 넣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A, B씩 만들어가지고 해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뭐 이해됐죠? 뭐 풀어보시면 뭐 되니까 이런 거는 발전 문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끼리 똑같다, 얘끼리 똑같다 이렇게 준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차이가 얼마인지 보면 돼. 오케이? 당연히 여기 2부터 0부터 4까지 뭐 당연히 주기가 4란 얘기지. 뭐 사실 이런 건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이제 됐어요? 8번. 자, 함수의 합곱 목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fx는 보자. fx는 얘를 여기다가 0 집어넣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니 얘들아? 0에서의 좌극과 함수값. 이해돼요? 여기다가 0 집어넣는다는 건 뭐가 되지? fx의 0에서의 우극한. 그치? 여기다가 잃는다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에서의 좌극과 함수값. 여기다가 잃는다는 거는 뭐가 되겠어? 1에서의 우극한 이게 되겠지. 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를 줬어, 얘를. 이렇게. f(x)하고 gx하고 더하래. 여기 앞에 뭐 2,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상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x equal 1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1, 좌, 1, 우, 1.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fx, fx,
GX 구하고 더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2, 3이 주어지면은 이거 구한 값에다가 2 곱하고 구한 값에다가 3 곱하면 되는 거고, 빼기면 빼면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야? fx의 1좌, gx의 1좌, 1우, 1우, 함수값, 함수값이 필요한 거지. 그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fx는 지금 1, 이거는 다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 그냥.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x가 0보다 크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집어넣은 뭐가 되겠어? 마1 플러스 a,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그럼 생각을 해봐라. 자,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인데 얘네 세 개가 모두 다 똑같아. 그럼 gx 거에 1, 우를 구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4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1 풀은 여기다가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함수값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다시 얘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세 개 값이 모두 똑같다니까,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가 뭐 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얘는 구할 필요도 이미 사실은 뭐하고 없고, 얘도 구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 에이? 이 구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뭐 당연히 A 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뭐 연속 문제가 이렇게 뭐 그냥 연속이야. 무조건 그냥 개념에 충실하면 돼. 개념에 충실. 알겠지? X값 어디에서 연속성을 구하라? 좌극, 우극 함수값. 그리고 뭐 주어진 fsgx가 뭐 어떻게 뭐 복잡하게 되어있든지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알겠지?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이퀄 3에서의 연속성. 5 곱하기다. 너는 좀 VIP 대우를 우리가 해줘야 돼. 곱은. 곱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건 봐봐. 3에서의 연속성을 지금 물어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 3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얘 얼마니? 7이잖아. 맞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얼마, 얘 얼마야? 2잖아. 두 개가 같지 않다고. 뭐가 같지 않다는 거야? 우극과 좌극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끊어져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GX가 뭐 해줘야 돼? 수습해야 돼. 어떻게 수습해? G3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쌤이 얘기한 거. 그치? 그러니까 좌극과 우극이 같지 않으니까 얘가 다 0 돼버리면 곱하기 과정에서 다 뭐 만들어버리니까? 0만들은 똑같은 값을 만들어버리니까는 결국에는 연속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약간 고변수의 출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K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 여기 봅시다. 변형 문제인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고 싶다고 했더라? 연속이 되고 싶다고. 정수 A에 뭘 구하라고? 개수 구하래.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네가 0이 되면은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이 얘기라고. 분모가 0이 돼버리면 함수값이 없잖아. 그리고 누가 지금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fx 단독으로 네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연속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당연히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이게. 뭐야? 너 근 가지면 안 돼. 미안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스토리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식 그냥 계산이고, 계산조차도 되게 뭐해? 야, 우리 진짜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다 헤쳐나왔잖아. 시그마 계산하고 막 다. 이거 진짜 완전 개꿀 아니야, 진짜 생각보다? 되게 쉽잖아. 그냥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계산 복잡하고 있어요? 없어. 단순해. 그냥 머플러인지만 알면은 그냥 단순해. 그래서 수투가 사실은 재밌다니까. 이렇게 생겼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면 좋겠대. 아, 네가 0이 되면 뭐 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 얘기지. 분자는 상관없어. 분자가 0이면 그냥 그 값은 뭐니까? 0이니까. 그치?
만약에 분모가 5분의 0이면 0 아니야. 3분의 0이면 0이잖아. 0분의 0꼴만 안 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분모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만 아니면 된다. 네가 0만 아니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시겠지? 충분히? 응. 자, 드디어 나왔네, 이제. 9번. 참고적으로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냥 욕심 안 부려요. 몇 번까지만 할 거냐? 12번까지만 할 겁니다. 간단하죠? 12번까지만. 자, 9번 한번 보면, 9번도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fx 이렇게 주고요, gx 이렇게 줬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라 이런 얘기니까, 알았어. 골라줄게. 자, 기억번. 0, 마. 그치? fx 0 마니까, 요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가니까, 아, 나는 2 할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gx 0 풀. 뭐, 요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나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나 마이너스 2 할래. 마사? 오케이, 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두 번째. fx하고 g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뭐 따진다고? 아, 0마, 0풀, 0. 이렇게 세 개 따지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더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곱하기 아니야. 더하기는 그냥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귀찮지만. 더하기가 더 귀찮아. 곱하기는 뭐 해버리면 되니까? 0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더 편한데, 더하기는 다 계산해야 돼, 그냥. 알겠지? 그러면, fx 0마, 0마 뭐야? 이렇게 가니까, 아, 너 2구나. 이렇게 가니까, 아, 너도 2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4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아, 너 0이네. 이렇게 가니까, 너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럼 벌써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너는 탈락.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x 이퀄 2에서 연속이냐 그 얘기잖아. 그러면 원래 기본 세팅은 뭐라고? 2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일단 체크해 보는 거야. 여기서 이게 2에서 어떤 식인지. 2 보니까 아이씨. 2 보니까 아이씨.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뒷번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자. 항상 우리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야? 좌극이나, 그러니까 둘 중에, 잘 들어, 둘 중에, F든 G든, 좌극, 우극, 함수값에 누가 있으면? 0이 있으면. 뭐, GX가 다 0일 수도 있지만, 좌극은 GX가 0이고, 우극은 FX가 0,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상관 있다고 없다고? 상관 없다고. 어차피 곱하기에서 난0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1을 한번 살펴봤더니, fx 거에 2를 살펴봤더니, 너는 우극과 함수값이 0이구나, 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fx는 gs가 개똥같이 나오더라도, 아, 네가 우극과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아, 0만 늘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니나 다를까, gx의 좌극을 봤더니 좌극이 뭡니까? 0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나는 내가 0 가져버리니까 곱해서 뭐 만들어 버릴 거야? 0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얘기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좌극 0, 우극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극 0, 우극 0, 함수값 0. 그러면 상대편이 뭐든지 나는 상관 안 해. 너는 무조건 0이니까 연속이야.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아듣죠? 다시 한번. 얘네들이 x 이퀄 2에서 연속성 따지래.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찾는 거라고? 아, 0이 되는 게 없네. 이것부터 찾는 거라고. 0이 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FM 대로 그냥 이렇게. 알겠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그거를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테스트해 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fx의 2자리에서 gx의 2자리에서 좌극, 우극 함수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여기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우극과 함수값, 너는 좌극. 역할 분담 딱 해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다 0만 들어버렸네.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발전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뭐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연습 문제야. 내신 이렇게 나오면 진짜 욕하면서 해야 되겠지. 그치? 한두 개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거. 연습해보세요. 자, 10번. 자, 10번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오늘 연속은 이해가 키포인트야. 실제 뭐 유형이 뭐 별게 없어. 또 선생님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서 지금이. 그냥 뭐 개념같이 해라. 곱하기 나오면 혹시 0 만드는 거 있는지 체크하고, 0 만드는 거 없으면 각각 따져서 하고,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했어. 그치?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FG 함수들은 다 무슨 함수야?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 니네가 문제가 아니고 니가 문제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 딴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아, 마이너스 2, 1이 문제구나 이런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너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좌극 우극이 이렇게 0대1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얘는 무슨 함수니까 지금?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이놈아가 문제가 있을 때 연속이 되려면 다항함수 네가 뭐 해야 돼? 독박 쓰고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당연하지. 설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아까 했던 거는 FS, GX가 둘 다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한번 이렇게 연속 만들어보자 그 얘기인데, 지금 GX는 다항함수니까 얘는 이 붙어있는 애잖아. 얘는 끊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 끊어져 있는 애를 붙어있는 애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냥 지가 그 자리에서 0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상처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왜냐면 좌극한 각과 우극한 각이 달라. 근데 곱해가지고 뭔가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냐고. 그렇지, 0밖에 없지. 2A하고 4A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A가 뭐밖에 안 돼? 아, 0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얘기야. 결론은 G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0이 되면 된다.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이 뜻은. 그러면은 니네가 마이너스 1로 봐. 0 돼, 안 돼? 너 되네. 0 돼, 안 돼? 되네. 너 돼, 안 돼? 안 되네. 다? 기억력. 끝. 간단하죠? 뭐 쭉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뭐 풀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나와서 11번들이요. 자, 11번 생긴 모양도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아요 스타일이? 별로 좀 그렇긴 한데 알면은 할만합니다. 모를 때가 그런 거죠. 자, 일단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일단은 이런 형태를 먼저 처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한번 처리를 하면 두 가지 형태 한번 처리해 볼 거예요. 두 가지. 자, 얘부터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지금 FGX 함수가 얘들아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절대값이야 사실은. 그치? 절대값 외에는 문제될 게 있어 없어? 없어. 맞잖아. 그치? 그러면 아,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 거냐? 당연히 절대값 아니 양순이 음순이라도 판단해야 되겠지. 보통 우리가 여기가 이제 뭐 X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FX의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고 절대값 안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니가 아 X 빼기 2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X 값들이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 지금까지는. 그치? 근데 X 값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누가 와야 되냐? 여러분 책 보셨다시피 FX가 와야 돼. FX는 누구죠? Y 값이고 Y 값은 뭐야? 그래프야. 그치? 자, 일단 한번 봅시다. F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양수가 되겠지. 양수이겠지. 그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너는 그냥 나올 거야. 그냥 나오면 뭐 2FX가 되고 2로 이렇게 나눌 거니까 얘는 그냥 F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되니까 얘네가 없어지겠고 아 너는 그냥 0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gx함수라는 거는 우리는 fx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쪼물딱 했는데 이러한 결과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해석하면 되냐, 얘만 해석하면 돼. 얘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얘들아 뭐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그래프 모양이 x축 위에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x범위를 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y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왜? fx가 절대값이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아 0 위로, 즉 절대값 위로 올라와 있는 그래프들은 그대로 뭐하라는 얘기야? fx 거를 사용해 그 얘기야. 알아듣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너 그대로 사용할래. 나도 너 그대로 사용할래. 여기서는 너만 그대로 사용할래. 왜? 0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0보다 작은 음수 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뭘로 만들라는 얘기야? 그치? y 꼴 0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게 바로 무슨 함수냐? gx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쌤이 만약에 조금만, 니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알겠지? 어 이거 뭐 e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2분의 3 f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fx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들아 fx에다가 2분의 3을 뭐한 거니 얘들아? 곱한 거야. 그치? 그리고 직관적으로 뭐야, 그냥 약간 1.5배씩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됐던 애가 약간 이게 1.5배, 얘가 만약에 얘가 x축이라고 하면 이만큼 떨어졌던 게 반 정도 더 떨어져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여기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어차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니? 닮음이 아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1차 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fx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fx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겠지? 아니 그냥 얘들아 2분의 3이라는 뭐만 곱한 것 뿐이야? 그냥 숫자만 곱한 것 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들아 y 이퀄 x 제곱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y 이퀄 뭐가 있어? 2x 제곱 있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고. 어 이제 우리는 함수를 그냥 뜯어보는 거야. 그냥 원래 x제곱이 있고 2x제곱이 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x제곱만 있는 거야. 근데 2x제곱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각각의 y값에다가 뭐 하는 거야? 2를 곱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y 이꼴 x제곱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y 이꼴 2x제곱은 여기에서의 내가 값을 알고 싶으면 이 길이만큼 이만큼 올라간 여기가 되는 거야. 왜? 두 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펼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그거 보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그 위치에 2x제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2분의 3 fx 마이너스 2분의 1 f, 얘는 그럼 뭐 하겠어? 아 오히려 음수 쪽은 원래 2분의 fx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반대로 옮겨가긴 옮겨갈 건데 어떻게 옮겨가? 얘가 이렇게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반절만큼 옮겨가니까 이렇게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게 바로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이 친구가 이제 GX야. 얘가 GX. 그래서 이제 뭐 얘는 뭐 별거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hx를 쌤하고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hx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얘 여기에서 얘를 뺀다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더구나 초보자인 여러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에서 얘를 구해서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알겠니? fx 함수를 구하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함수를 구하고 두 함수를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 뭐 밑에 뭐 gx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는 다시 지우고 이거 재활용할게요. 그러면 fx는 얘잖아, 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는 과연 누구냐 라고 보면 이 친구는 뭐 새롭게 보이는 친구는 아니다. 어떤 친구니 얘들아? 이거 어떤 친구야? 마이너스 x라는 건 y축 대칭,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x축 대칭.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y축 대칭을 또 한번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아, 네가 이 원점을 중심으로 쉐 바뀐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자, 하나씩 따지세요. 이 친구는 어디로 갔겠지? 이 친구는 획 돌아서 이리로 갔겠지. 그러니까는 아, 너는 빵꾸 뚫릴 거였고요. 이렇게 가서 너는 여기는 뭐에서 막혀 있겠지, 이렇게. 하나씩에. 자, 너는 어디로 갔겠어? 당연히 이리로 갔겠지, 이렇게. 오케이? 너는 올라갔겠어? 획 돌아서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런데 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뚫려 있고 너는 뭐 있고? 막혀 있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근데 두 개 이제 합친 게 이제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이 문제 풀려면 이런 짓거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겠죠. 선택하세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연습해서 그려서 하든지. 그건 뭐 여러분 선택권에 달려있는 거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제일 쉬운 파트예요, 항상. 근데 쉬운 건 정말 쉬워, 수트는. 어려운 거는, 진짜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에서 어떻게 합치냐? 잘 봐봐. 이렇게 합치자.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합쳐볼게요, 여기다. 일단은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 일단 이쪽만 볼 건데 여기를 얘를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 이렇게 하면 갖다 놨어. 이렇게 빵꾸 뚫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검은색과 빨간색을 합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1자리. 마이너스 1자리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0이고 얘는 얼마야?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당연히 아, 1자리에 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뭐가 있어? 0부터 1까지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1부터 0까지 내려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라. 빨간색이 이만큼이고 여기에서 이 검은색은 이만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를 더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대충 그럴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어디도 여기 모든 게 다 어떤 값이 되겠어? 정확히 얘는 뭐냐, 2분의 1이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빼기는 더 복잡해서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아, 끊어서 얘하고 이거에 더하기로 보는 거지. 이걸 빼기로 보면 그냥 끝나요. 빼기는 더 머리 힘들어서 안 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아, 이렇게 오겠구나 라는 얘기야. 여기는 내가 아직 몰라, 확인 안 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있는 친구는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아, 너는 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하고 얘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한번 놓으시면 뭐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다 빵꾸 뚫어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냐? HX의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 자, 연습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설명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뭐 다 이해는 되셨죠? 선생님들, 어. 저기, 여기로. 응. 여기, 여기? 저기, 빵꾸들 좀 해줬어요. 여기? 네, 여기. 여기? 어. 아니, 거기 말고. 어디, 여기? 만든 거에서. 만든 거에서 어디가? 여기가? 네. 여기가?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0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의 0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2라고 0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더하면 얼마야? 여기 함수값 있으면 여기 당연히 바꿔 뚫어야지. 여기도 닫혀 있으면 함수값이 두 개게 돼. 그럼 걔는 함수가 아니지. 어. 자, 어쨌든 이게 바로 HX야. 봅시다, 그럼 이제. 얘는 뭐,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자, GX가 0에서 뭐, 극한값이 0을 갖느냐, 이 얘기고, GX가 아까 이거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랬으니까. 그럼 뭐, 0을 갖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겠네. 됐죠? 응. 그래서 너는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HX의 절대값이네. 어, 절대값이면은, 얘가 HX니까, 절대값 씌운다는 얘기는 너를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끌어올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어, 넌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와서 빵꾸 뚫리고, 밑에서 막히고, 다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함수가 되겠지. 알아들으셨죠? x 이퀄 0에서 연속이냐? 아, 아니네. 왜, 여기 안 되잖아, 그치? 불연속이지. gx하고 hx. hx는 다시 볼게. 이렇게. 이게 hx. 그러면 GX하고 H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 그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얘가 HX, 얘가 GX잖아. 그치?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닫힌 구간 연속이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쪽은 뭐야? 연속이잖아. 그치? 얘도 연속이니까 상관없어. 결국에는 어디서 체크하면 돼? 마이너스 1자리만 모아면, 0자리만 모아면 돼. 체크하면 되겠지. 즉, 여기에서만 내가 연속성을 모아오면 된다고 따져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H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둘 다 뭐야?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연속끼리는 당연히 곱하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불연속인 곳이 과연 곱했을 때 얘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 거지. 이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 너 곱이야. 곱. 그럼 뭐 찾아주라고? 0자리부터 한번 찾아보자. 뭐부터 찾아보자? 0자리부터, 0자리. 0자리 찾아봤더니, 어, 너는 함수값이 0이네. 누가 0이네? 함수값이 0이네. 어? 네가 뭐야? 좌극, 우극이 0이네. 세트 만들어졌네. 오케이? 무슨 뜻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이거에 좌극, 우극, 함수값을 구해서 푸는 게 원칙이야. 그렇게 풀다 보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치? 어, 그리고 고변속은 대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0이 안 됐을 경우에만 어떻게 하자? 그때 뭐 어쩔 수 없지. 18함으로 하고 다시 구해야지. 어. 근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이 HX와 GX의 X equal 0이라는 그 곳에서의 좌극, 우극, 함수값이 0이 되는지 체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너는 답이 된다. 그래서 기억 지그시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쪽에 이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익힌 문제만 정확하게 체크하셔도 되고, 뭐 어쨌든 발전 문제까지 한번 나는 도전 해보고 싶다 하세요. 지금이 사실 제일 시간이 많아요. 학기 중에는 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혹시 잘 안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고, 어, 이 정도 문제 나오면 경화여고에서 1, 2등급 가르는 문제야.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수준의 문제야. 내신에서는 광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난 진짜 1등급 맞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해야죠. 자, 12번 문제.
12번은 간단합니다. 합성함수의 이제 연속성인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합성함수의 극한 했었잖아. 그치? 뭐가 중요했었니, 얘들아? 그치, 이제 뭐, X가 어디로 가. 그러면, Y 값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Y 값이 위에서 내려오면, 풀 값이 되는 거지. 밑에서 이렇게 개를 찾아가면 뭐가 되는 거고, 좌극한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값에 풀이나 마가 앞에 있는 함수에 x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제 합성함수 극한의 포인트고. 자, 봅시다, 여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gx가 몇 차야? 오, 이거 뭐야.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얘가 다항함수만 너무 반가워. 왜? 얘는 좌극, 우극, 함수값을 따질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함수값이야. 무조건 그냥. 이해되시죠? 자, 이따가 이게 이제 선생님 방금 말한 이게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거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그랬을 때 g3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gx는 이미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따져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fx가 불연속인 곳만 내가 한번 뭐 해보자? 체킹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fx가 불연속인 곳을 보니까 어디냐? 아, 여기 1이야. 1,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 아, 도트 fx의 극한 리미트 1마 1풀 g도트 f 원,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뭐 해보자? 체크해보자,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체크하기 위해서 1마를 했더니 1마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얘는 정확히 말하면 0 뭐가 돼야 돼? 마가 돼야 되겠지. 맞죠? y값이 0으로 가기는 가는데, 0으로 가기는 가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0을 아래쪽에서 커브로 이렇게 0을 찾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0 마야. 그치? 근데 0 마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야? gx에 집어넣을 거잖아. gx가 뭐라고? 다항함수라고. 그러면 다항함수는 풀마가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합성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풀마를 따질 필요가 없어. 누가 주인이면? 뒤에 있는 이 gx가 뭐라면? 다항함수라면. 그러니까 되게 편하지. 그냥, 아, 0으로 가는구나만 체크하면 되고, 이 0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0 집어넣더니 얼마예요? 1. 1이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우극한. 1 우극한은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오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풀이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gx가 만약에 뭐였다면, 얘도 뭔가 끊어진 함수였다면 정확하게 2에서의 좌극과 우극이 값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풀값을 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기 때문에? 다항함수기 때문에 뭐 이 풀이든 이 마든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얘가 2든 상관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다가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집은 얼마지? 8에다가 얘는 9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2 집어넣으니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9,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함수값입니다. 1, 1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었더니 a 더, 뭐야? 이리로 와야지. 4a 더하기 2b 더하기 1.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아니에요? 어? 여기 1, 여기 우극한 이거 함수값 이거 이렇게 되겠지. 아, 9 여기가? 9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얘네가 모두 뭐예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AB 식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같다고 해서 AB 식 하나 나오고, 두 개 적절하게 연립해가지고 AB가 구하면 뭐 하겠어? 해결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GX가 만약에 뭐라면, 얘들아?
그렇지. 끊어져 있는 함수라면 여러분이 합성함수의 극한답게 조금 꼼꼼하게 y값을 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래에서 내려가는지를 반드시 뭐한다? 체킹해 준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여기 뭐 발전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어느 순간 여기까지 할 건데